박정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동서양 철학을 이해하면서 조금 그 혼란을 겪고 있는 그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일종의 뭐 교통정리랄까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현상과 본질과 존재, 생성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사실은 조금 철학적 문장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현상, 본질, 존재, 생성, 이거 뭐 비슷한 말 같아요, 사실은. 때때로 이제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로 중첩되어서 말하기도 하죠. 근데 이 단어들 간에 이제 서로 그 이중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뭐 현상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사물이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뭐 현상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이런 현상이 있지 않냐, 이렇게 쉽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눈으로 보이는 사물 현상은 또 이제 변하잖아요. 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도 이제 현상이라 볼 수 있죠. 계절 현상이잖아요. 현상인데. 변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그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게 현상이라는 것이 서양 철학적 관점에서는 맞을지 몰라도 사실은 동양 철학적 관점에서는 맞지 않아요. 사실은. 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이거죠. 자연이나 사물을 보는 태도가 달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현상이라는 것은 이제 특히 이제 서양 철학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물론 동양에도 현상이라는 말을 쓰죠. 이 현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자어로 있잖아요. 현상. 그래서 그 현상과 더불어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본질입니다. 이제 흔히 이 본질을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것이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합니다. 이제 이건 페노미논 이런 말하기도 하고 페노미논 이제 현상, 이 본질입니다. 말하자면 현상이 없으면 본질이란 말도 말할 수 없죠. 그 이중적 관계에 있는 거예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현상이 아닌 그 현상의 이면에, 현상의 이면에 숨어 있는 게 뭔가를 따지는 게 이제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흔히 그걸 이데아라고 그럽니다. 이데아. 그래서 흔히 뭐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뭐 이데아, 플라톤의 각주다 이런 말도 이제 했어요.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인 화이트헤드가 서양 철학 전체를 이제 싸잡아가지고 보니까 결국 플라톤의 각주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이데아의 각주란 뜻이야. 이 이데아를 설명하고 이데아가 변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이 이데아가 뭐 그 발달해서 뭐 이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근대 철학에서는 이제 이게 결국 이성이 되기도 했죠. 흔히 또는 뭐 이 종교적으로는 이걸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 로고스라고 이제 로고스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이데아의 전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데아의 전개다. 이거는 뭐 이성이라고 그러죠. 흔히 뭐 이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순수 이성을 이제 떠올립니다.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이 이데아에서 파생된 거예요. 근데 이데아, 즉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계를 현상으로 페노미나로 봤기 때문에 이제 본질이라는 말이 생겼죠. 이게 이제 서양 철학의 이제 구도입니다. 그래서 뭐 그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입장에서 또는 어느 시대의 입장에서 전개하는 게 서양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이 존재라는 문제죠. 존재. 존재라는 게 이제 많이 쓰이는데, 흔히 뭐,
특히 그 이 하이데거의 등장에서 존재란 말이 이제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데거는 그 이전에 서양 철학의 이전의 존재라고 했는 것은 전부 존재자다 이래. 존재자. 존재자를 가지고 존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 빙지가 되는 거죠. 이게 존재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존재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자, 그렇다면 본질과 존재라는 게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본질과 존재는 비슷한 속성이 있어요. 어떤 철학자는 뭐 본질과 존재를 같은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왜? 현상의 이면에 있는 그 같은 속성 때문에 같이 씁니다. 근데 좀 더 이제 그 온톨로지컬, 존재론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 관계를 이제 다르게 쓰죠. 다르게 쓰죠. 그래서 그 이 하이데거의 경우에 이제 존재론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걸 흔히 뭐 온톨로지라고 합니다. 온톨로지를 하는데 이것을 얘기하면서 그 존재를 이야기, 새롭게 이야기하니까 존재와 본질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되고 또 존재와 현상의 관계도 또 새롭게 정립이 됐어요. 뭐 궁극적으로는 하이데거 존재론도 현상학적 존재라는 걸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현상학이라는 언덕에서 존재라는 것, 즉 자연에 대해서 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연을 바라보기보다는 뭐 현상과 이데아의 관점에서 봤는데 아니다, 자연이 있다. 자연의 관점, 자연을 바라봤는데 그러나 자기가 서 있는 입장, 서 있는 곳은 역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네 번째로 보면 그 이 생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동양의 문제입니다. 생성의 문제는 그래서 이 3번에서 이제 4번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생성의 문제는 동양의 소위 이제 도학이나 자연주의와 이제 결부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라는 말을 쓸 때도 생성적 의미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그러나 존재는 생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철학적 문맥을 읽을 때 컨텍스트를 중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사이에 존재라고 했을 때 이 컨텍스트 이걸 중시해야 돼요. 어떤 텍스트를 읽는데 어떤 그 맥락이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맥락을 봐야 되는데 그 맥락을 잘못 보면 이게 큰 이제 책을 잘못 읽게 되는 겁니다. 맥락을. 그래서 이 존재라고 말할 때 생성의 맥락에서 존재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면 존재 여기로 나아가면 본질의 입장에서 존재를 얘기하느냐 이런 걸 잘 살펴야 돼요. 근데 대개 이런 그 관계를 관계에 대한 그 이해 부족 또는 잘못 그릴기 오독이죠, 그죠? 오해를 하거나 오독을 해가지고 철학을 전개를 하면 이제 그 철학적 문장들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둘이 뭉술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늘 그 현상, 본질, 존재, 생성이라는 것이 서로 상관관계에 있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성의 관계에 있다면 이중성의 관계. 그러니까 이 이제 혼란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저도 여러 가지 철학적 이제 논문들 읽을 때 아 이게 전문가들도 혼란에 빠지는구나.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걸 뭐 제대로 알기가 이제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그 저는 뭐 항상 이 그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염려를 하게 됩니다. 염려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런 그 네 가지 이의 그 용어에 대해서 조금 귀를 기울이고 아 요런 사이가 묘한 뭐 관계가 있구나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철학이라는 게 뭐
존재를 현상이라고 뭐 말하고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현상이 아니에요. 현상이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내가 그걸 대상화할 때 현상이야. 현상은 그 현상의 상자는 대상을 의미한단 말이야. 대상으로 드러났을 때를 의미하거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가 주의를 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하는데 그건 현상이 아니야. 그냥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원래 있는 존재를 현상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출발하는 게 서양 철학이에요. 그래서 현상에서 이데아, 이게 존재인데 현상으로 이해해서 이데아 본질을 발견하려고 하는 게 플라톤이에요. 그래서 플라톤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서양의 문명은. 그 플라톤적 그 플라토니즘 그것 자체가 기독교로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는 대중적 플라토니즘이라고 그래요. 그 결국은 플라토니즘과 기독교가 같은 거예요. 하나가 된 거야. 다시 말하자면 헤브라이즘의 기독교와 헬레니즘의 그 철학이 그 철학이 하나가 돼버린 거야. 그 이데아와 신이 하나가 돼버린 거야. 이데아와 신. 그래서 그 서양 문명을 얘기할 때 철학적으로는 하여튼 이데아라는 게 있고 플러스 기독교의 가시라는 게 이게 하나가 된 거란 말이야. 이게 서양 문명이라. 이데아와 가시 하나가 됐다. 이게 서양 문명이라. 요 둘 관계를 정확히 하면 서양 문명을 다 알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꾸로 말하면 서양 문명 속에서는 이데아도 발견할 수 있고 갓도 기독교적 신도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로 보면 이제 서양적 존재라, 서양적 존재론입니다. 뭐, 서양적. 근데 이게 이제 본래의 서양적 존재론이 있다라는 것. 서양의 존재론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하이데거가 이제 좀 본래 존재, 이 서양적 존재론과 다른 의미의 존재론을 만든 게 이제 하이데거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자면 존재론이라는 게 온톨로지라는 게 이데아에서 플라톤의 이데아에서 존재로 다시 돌아가려는 즉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는 게 이제 하이데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데거의 존재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이데거의 존재론도 사실은 그 한계가 있죠. 하이데거의 존재론도 한계가 있어요. 존재론. 하이데거의 존재론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생성론에 들어오지 않았어. 근데 그 이제 자연의 생성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건 틀림없죠. 그래서 그런 한계는 있지만은 그 일단 그 서양 문명의 방향, 흐르는 방향을 틀었다. 다른 방향으로 틀었다. 문명에서 자연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하이데거의 그 흔히 온톨로지 철학을 이제 동양적 입장에서 해석한 게 신체적 존재론입니다. 이게 이제 존재는 자연이고 신체다. 이때의 신체는 우리가 내가 바라보는 그 신체를 대상화해서 현상화해서 대상화해서 바라보는 신체가 아닙니다. 존재로서 있는 거야, 그냥. 존재로서 있는 거야. 존재로서 있는 데는 그 뭐 위계체계도 없고 그냥 있는 겁니다. 대개 우리는 위계체계로 사물을 보잖아요. 흔히 뭐 자연도 보면 뭐 인간, 동물, 식물, 뭐 무생물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 인간적 관점이야. 다 존재는 동등한 거예요. 동등한 거. 이제 그 동등한 의미를 이제 그 신체적 존재론인데 이게 이제 제가 그 최근에 가장 열중해서 쓰고 있는 이제 존재론 그 철학입니다. 그게 신체적 존재론입니다. 그 신체적 존재론의 특징은 자연과학에서 자연과학적 존재에서 생성적 자연으로 이제 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하이데거가
문명에서 또는 기계에서 자연으로 방향을 돌린 건 맞아요. 맞지만은 그 동양적 자연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돌아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서양의 철학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동양을 많이 이해한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렇게 돌아오는 데는 불교적 그 불교 철학의 이제 영향이 컸죠. 불교를 이해함으로써 동양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서양은 인도 유럽 문명권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같은 인도 유럽에 속해 있는 불교를 통과해야 동양적 자연이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못 들어와요, 절대로. 그래서 불교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문명권에서. 불교와 유교의 사이, 이런 불교와 도교의 사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 불교를 많이 이해하고 흡수함으로써 오히려 그 동양에서 말하는 자연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완전히 돌아오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제가 보는 그 입장에서 그 신체적 존재론의 입장에서 이 자연을 말하자면 인간을 규정해 보자면 인간은 자연적 존재야. 내가 자연이야. 자연의 일부 아닙니까? 내가 자연이잖아요. 인간을 강조할 때는 자연을 자연이 아닌 것처럼 말을 자꾸 하는데 본래 자연이야. 자연적 존재이면서 또 인간적 존재야. 그 자연이면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그런 점에서 인간은 자연적 존재이면서 철학적 존재야. 인간이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생각.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생각을 하는 존재니까. 그러나 생각 속에 자연을 다 집어넣어서 말할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그게 사실은 그 절정이 자연과학이란 겁니다. 자연을 자연과학으로만 이해하는 게 이제 서양이죠. 그러면 그것은 이제 인간은 물론이고 자연까지도 전부 도구적 존재로 환원시키는 겁니다. 다 도구야. 인간도 도구고 자연도 도구야. 그러면 그런 이제 기계적 환경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남을 바라볼 때도 이제 도구로 바라봅니다. 내가 나와 내 친구를 바라볼 때도 저 뭐 이용할 거리가 없나? 아, 이용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용의 대상이 이용할 거리가 없으면 그냥 친구 안 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한 이제 입장에 있습니다. 현대 문명이란 게. 그래서 그 인간이 이제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도구를 발명했지만은 오히려 자연적 존재인데 도구적 존재로 가게끔 만들어져 버린 거야. 그럼 인간은 도구적 존재가 아니야. 굳이 말하자면 인간은 도구적 존재, 도구적 존재, 이게 참 그 우리 한계가 있는데 인간은 도구적 존재냐? 도구적 존재에서 다시 어떻게 보면 도덕적 존재로 가야 돼. 도덕적 존재로. 이거 한문으로 써보면 뭐 길도자에 이 구자는 그릇 구자입니다. 이게 도구적, 도덕적. 도자는 마찬가지죠. 그죠? 도덕적 존재다. 길도자 다 들어있죠. 도가 도구, 기구가 도구가 되어버린 게 도구적 존재고 도가 덕이 되어버린 게 이제 도덕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자면 그 도구적이라는 말과 이 도덕적이라는 게 글자 한자 차이죠. 하나는 구자고 하나는 덕자인데 도구적 존재에서 도덕적 존재로 가는 그 회귀를 해야 됩니다. 이걸 뭐 전해라 하기도 하는데 이 전해를 달성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인류가. 그래서 다 길인데 다 길도자 있죠. 길은 길인데 구로 만드느냐 기구로 만드느냐 기계로 만드느냐 이 도구라는 기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계로 보느냐 아니면 덕으로 보느냐. 그래서 그 동양학에서는 결국은 뭐 제일 중요한 게 덕입니다. 덕. 도보다는 도 뭐 도덕이라고 우리 얘기지만은 도보다는 덕이 중요해요. 사실은 도는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어요. 말을.
덕은 말을 할 수 없는 거야. 이건 말을 할 수 없는 거야. 덕은. 그래서 덕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도를 하는 거야. 도를 해. 도를 한다고 하면서 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덕을 모르기 때문에. 도라는 것은 이게 또 이제 말하자면 남성적 특성이 있어요. 남성적 특성. 도를 얻는다. 덕이라는 건 이것은 이제 여성적 특성이 있죠. 제가 들은 남성적, 여성적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어떤 근본의, 사유의 근본에 도달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이제 성인이 되면 남성과 여성이 되잖아요. 어린아이에서 성장하면 남성 아니면 여성이 되잖아요. 자기 신체가 남성 아니면 여성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인간이 신체적 존재라. 그럼 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 여러 가지 사유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반드시 뭐 구별하고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남성성과 여성성을 통해 가지고 우주를 거꾸로 바라볼 필요가 있단 말이야. 천지, 남녀, 부모, 음양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한 그 이 소위 본질이란 문제, 또 존재의 문제, 생성의 문제, 또 현상의 문제, 이것들이 이 철학 전체와 관련이 있어요. 그 네 개의 단어가, 네 개의 단어를 다 알면 철학을 다 아는 거야, 사실은. 그 네 개의 단어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상호 관계를 맺게 하고 어디서 끊고 연결되고 맺고 하는가를 끊고 연결되고 맺고 하는 것을 잘 알면 철학을 다 한 거야. 그 철학은 네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동양에 이제 거주하는, 제가 이제 동아시아에 거주하는 철학자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오히려 그 이 도, 길도자란 도라는 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어지죠. 그렇게 되면 도의 입장에서 서양 철학 전체를 바라보면 철학의 입장이라면 서양 철학은 철학이고 우리는 철학이 아니야. 도학이야. 도학은 뭡니까? 무의자연이 도학이잖아요. 무의자연. 무의자연은 도학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뭐 이 자연이 되는 대로 가는 거야. 그 비커밍이라는 게 생성되는데 거대한 자연은 자연이 흘러가는 되는 대로 가는 게 자연이란 말이야. 인간이 그 전체의 물줄기를 바꿀 수는 없어. 그런 관점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그런 관점을 가질 때 도야말로, 동양의 도야말로 서양의 이데아, 아까 그 이데아라는 게 이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데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도야말로 존재와 이데아를 그 포용하는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도달을 해야 이제 그 미래의 철학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흔히 뭐 근세 철학자 중에 최고 철학자를 뭐 니체로 봅니다. 니체라고 보는데 그 니체가 이야기한 그 있죠. 그 유슈도 너를 이렇게 했을 때 어른들이 이제 애들한테 유슈도 하죠. 그 다음에 애들이 성장하면 I will 하죠. 내 의지를 보여주죠. 의지. 의지라는 게 이게 의지이기도 하면서 의지는 존재이면서 현상입니다. 동시에 존재이면서 현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의지입니다. I will.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I am as I am이죠. I am 하면 이제 난 내 생긴 대로 살 거야. 이런 거죠. 1번. 근데 그 사실은 그 니체의 그 니체가 인간이 이 네 단계로 이제 변한다. 애가 이게 이제 이 나중에 이게 초인이야. 사실 초인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유슈드가 이제 낙타의 단계라 그러죠. 이때는 뭐 짐을 지고 가야 돼. 이건 사자의 단계. 나는 나야. 이런 뜻이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가는데 니체의 주장 이 자체가 사실은 서양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동양에 그 위진 남북조 시대 때 그 뭐 서론이나 화론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철학이 정비되는 시기가 있어요. 위진 남북조 시대 그 수파리라고 있어요. 수파리. 수파리라는 게 이게 그대로예요. 수파리라는 건 이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깨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독립적으로 나아간다는데 일본이 바로 유슈두라는 것은 기존에서 기존의 문명을 지켜야 돼. 그걸 배워야 돼. 자기가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과거로 내려온 걸 배워야 되는 입장이 이제 지킬 숫자야. 지킬 숫자. I will, 내가 이제 주장할 때는 이제 깨는 거죠. 기존의 것을, 기존의 문명을 내가 깨뜨려야 돼. 새롭게 해야 돼. 할 때는 파가 된단 말이야. I am as I am은 내가 이제 완전 성인이 돼서 나도, 아, 내가 생각한 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어. 독립해서, 과거로부터 독립한 나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미 동서양이 사실은 서로 교류한 상태에서 서양의 이제 후기 근대 철학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공부를 자꾸 해보면 일방적으로 근대에 들어와서 서양이 뭐 동양에게 뭐 과학을 주고 뭐 윤리를 주고 다 준 것 같은데 사실은 과학을 주로 주고 동양은 그 대신에 이게 결국 도죠. 수파리라는 게 바로 도입니다. 도덕이죠, 이게. 이걸 준 겁니다. 근데 이걸 니체가 이제 자기 식으로 번안해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요즘 그 서양 철학을 다시 후기, 특히 후기 철학을 다시 보면 뭐 근대 철학, 칸트 철학, 뭐 그 이전에 스피노자 철학, 그 다음에 니체 철학, 이게 전부가 사실 동양의 그 철학 도학적 세례, 문명적 세례를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철학의 중요한 그 네 가지 용어 현상 밑에 아래에 깊숙이 있는 본질 그 다음에 존재 자연의 생성 이 네 가지 철학 자체가 사실 동서 철학의 다 단어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동서양이 하나가 돼서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오히려 동양의 도학을 바탕으로 서양 철학을 이해하고 품어야 된다, 안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인류의 그 미래 철학 같은 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미래 철학의 일부로서 동양의 도학적 전통을 이어가는 하나하나의 물줄기로서 제가 이제 신체적 존재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양 사람으로서 도를 갖고 있다는 걸 매우 중요한 하나의 그 문화적 자산입니다. 오늘 뭐 철학적 용어들이 이제 혼란을 주는데 다소 그 교통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